오래전에 제가 학교라고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연합감리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8월 달에 School of Congregational Development라고 회중개발학교라는 것을 합니다. 열흘 동안 하는 학교인데 주일을 껴서 가장 생동감 있고 또 부흥하고 있고 건강한 그러한 교회들을 모든 미 전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교회의 모습들을 배우고 예배에 직접 참여하고 또 하고 있는 사역들을 다 보고하는 그러한 학교가 열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학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인 목사님들 한 20, 30명쯤 항상 매년 모이는데 수백 명 모이는 큰 학교이죠. 그런데 그곳에 오하이오 데이톤이라는 곳에서 열린 그러한 깅엠스버그 처치라는 곳에서 열린 그러한 학교였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열흘 동안 열심히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기도하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걸렸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열흘 동안 계속해서 양식만 먹다 보니까 한식이 안 나오니까 한국 음식이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몇 사람이 야,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한식집을 찾아가는데 데이톤에는 한식만 하는 집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주변을 알아보니까 오하이오 주에 주 수도였던 콜럼버스에 한식집이 세 개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학생들도 많이 오고 뭐 이래서 콜럼버스에는 한식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팀을 이루어 가지고 한식을 먹으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한 시간 조금 남짓 걸리는 거리였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다 지도 보고 다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뭐 우리가 내비게이션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따져보면 저희 아이들한테 삐삐 이야기하면 삐삐가 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수 없는데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가가지고 찾으려니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 군데 헤매다가 있을 만한 곳들을 다녔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어떡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앞에 경찰차가 한대 보이는 거예요. 야, 경찰한테 물어볼까? 사실은 경찰은 미국에서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제압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급하니까 가서 물어보자. 한 사람이 가위바위보는 안 했어도 눈치를 줘서 한 사람이 가가지고 물어보기로 하고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이었죠. 가가지고 경찰한테 여기 한국 식당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자기 자신은 모르는데 경찰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무전을 막 치고 여기저기 연락을 합니다. 그러더니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찰차에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한 식당을 찾아서 한 식당 앞에 딱 가가지고 저희를 딱 안내해 주고서 즐기라, 인조이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던지 우리가 내리면서 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같아 하면서 그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정말로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참 놀랍다라는 것을 새삼 느껴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때로는 감격이 있고, 때로는 의지를 하게 되고, 때로는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로로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도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의 선교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많은 열매들을 맺고 또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곳곳에
쓰는 서신과 그의 모습 속에서 그가 만났던 수많은 좋은 동역자들,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신 동역의 모습들을 가졌던 사람들을 이름을 거명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혼자, 다윗의 혼자의 힘으로 뭔가 큰 왕국을 이뤄냈고 승리의 삶을 산 것 같지만 그가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그와 함께했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수많은 장수들에 대해서 이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그들을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수많은 고백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전성교회 지금까지도 수많은 동역들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지만 앞으로의 유성에서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역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통로가 되셨다라고 하는 귀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수없이 많이 고백하고 또한 다른 곳에 가서 자랑하고 또 간증하고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서로의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귀한 일이지만요, 오늘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귀한 동역의 모습을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을 주신 축복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먼저 사도 바울을 이방의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도 바울이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또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좋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동역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첫 걸음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위에 더 많은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서로 동역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는 좋은 외가의 그러한 신앙의 전통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일꾼으로 자리하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지난주에 잠깐 나눈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파송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했지만 서로의 기도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손길로 회생하여서 얼른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충실한 그러한 섬김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러한 귀한 영혼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타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특징들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 만남은 다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디모데는 바울을 섬긴 것 같고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을 섬긴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섬긴 것 같고 또 디모데는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아 바울을 섬긴 것 같은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면을 보면은
그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러한 만남과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동역은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와 바울은 만나서 서로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영화롭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대표적으로 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겼지만 빌립보 교회를 영화롭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섬김의 모습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만남 속에 서로를 돕는 것 같고 또 성도와 성도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같지만요,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예, 많은 사람들이요 일의 함에 있어서 자기의 일을 우선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등한시하면서 일을 하는데 디모데는 어떻게 했느냐? 다른 일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이 수고하였지만 결국에는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랑의 놀라운 사역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만나서 일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성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을 나눈 믿음의 공동체에 만남을 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그 일에 보냄을 받았고 또한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과의 만남에서의 가장 귀한 특징은 나와 그가 아니라 우리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아들 같은 사람이다. 에바브로디도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형제요, 함께 군사된 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예, 나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에바브로디도의 모든 모습,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서의 모든 모습을 고백하면서 나의 형제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늘 사도 바울은 수많은 동역자들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형제와 자매된 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생기면은 잘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금방 돌변합니다. 그래서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악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폈지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깨고서 범죄하였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며 죄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핑계대는 것이었습니다. 남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가 어떻게 된 것이냐? 내 탓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죄악의 모습의 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실과를 따먹었냐 했더니 아담은 하와가 줘서 따먹었습니다. 하와 탓을 하는 거예요. 하와는 뱀이 나에게 꼬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뱀 탓을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깨어졌을 때는 남을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온전한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과의 온전한 만남의 모습 속에서는 남을 탓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중병에 걸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야, 교회가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 타지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나? 교회 탓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도 바울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탓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관계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 나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를 더 축복하셨어야지 왜 내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고 바울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람,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목숨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로서의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목숨이라도 줄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표현하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나를 위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된 자들의 모습이죠. 에바브로드는 아무도 탓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주님의 일을 그냥 수고하며 섬겼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했고요. 빌립보 교회도 그를 위해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회복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요.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드러내는 축복의 광경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쿠사노스라는 사람으로 기억되는데 사랑의 모습이 무엇이냐? 나와 그에서, 나와 너로, 나와 너에서 우리로 진행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되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OMF라는 선교단체의 총재로 있었던 패트릭 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초창기에 파키스탄에 7년 동안 의료 선교를 간 거죠. 부부가 의사인데 의료 선교를 가가지고 7년 동안 의료 선교에 섬김을 했습니다. 첫 해 가가지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신혼부부가 파키스탄에 2주 동안 신혼여행을 대신해서 선교로 하러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힘이 되어가지고 함께 즐겁게 그들과 함께 선교를 2주 동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가 끝난 다음에 이 신혼부부한테 우리가 선교 처음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코멘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더 열심히 하면 좋을지 우리에게 그러한 당신들의 눈에 보여진 우리의 선교의 모습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신혼부부들이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부부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라고 하고 파키스탄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는 파키스탄 사람들도 다 우리라고 표현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찔림과 감동이 있었던 이 패트릭 펑이 정말로 그들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선교의 모습을 변화시킨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한 영혼 영혼들을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하면서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7년 동안 선교하면서 수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다는 고백을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전성교회가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며 우리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일하시고 더 큰 꿈들을 이루어가시는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은 먼저 앞장서 주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앞장서 주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 디모데는 눈치 보면서 빌립보 교회에 파송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누가 빨리 가가지고 이런 좋은 소식도 전해주고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좀 그런 문제들도 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쳐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야, 문제 있는 데 가가지고 힘들까 하면서 눈치 보면서 아까 읽은 21절과 22절 자기의 일을 우선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등한시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이래 하나님이래 관심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그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요, 내가 병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뒤로 빠지고 내 일부터 돌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의연하게 그 상태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냥 먼저 해나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떤 것을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라델피아에 1890년대 말쯤 13살이 된 한 소년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3살 먹은 한 소년이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벽돌 공장에서 그 당시에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소년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회 열심히 다녔고 뿐만 아니라 큰 꿈들을 주님이 주신 꿈들을 꾸는 그러한 꿈이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었는데 한 가지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그가 다니는 교회에 낡고 오래된 교회였었는데 특별히 들어가는 입구에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입구가 되어 있어서 우리 교회 좀 포장이 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다 뭐 흙이었죠. 흙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진흙탕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정말로 그곳이 엉망이 되어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어하는 그러한 것을 늘 소년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소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 근데 그 당시에 그가 받던 하루의 임금은 7센트. 그것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걸 가지고는 뭘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하루에 한 장씩 벽돌을 사서 내가 그 길을 놓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예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실행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하루에 한 장씩 벽돌을 사서 그 길을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걸리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2년이 걸리더랍니다. 2년도 좋다, 내가 한다 라고 하면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가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소년이, 13살 난 소년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 달 만에 그 교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른들이 회개했습니다. 어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가 이럴 게 아니다. 저 아이의 저 작은 손에서 이 우리가 늘 불편해하던 저 모습들이 지금 하나하나 고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회개 물결이 일어나며 어른들이 동참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길을 금방 깔았습니다. 깔고 났더니 감동이 더 벅차오면서 야,
우리의 낡은 이 건물 이거 안 되겠다. 새 도로가 깔린 것처럼 새 벽돌로 새 건물을 짓자 하면서 그 교회를 새롭게 리노베이션하고 새로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 어린 영혼을 축복했어요. 주목하여 보셨어요. 먼저 앞장서 주님을 섬겼던 그 영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의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나중에요, 미국의 백화점을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백화점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최신부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잔인데요. 이 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여기셨습니다. 잔 워너메이커. 그는 나중에 YMCA 건물들을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이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지어진 종로 2가에 있는 YMCA 벽돌 건물도 잔 워너메이커가 도네이션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된 사람, 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의 특징, 먼저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실행하는, 먼저 앞장서 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일생을 책임지면서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벅찬 감동들을요 담아두지만 마시고 먼저 실행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후손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눈치만 보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시작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기 마련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 선교회라고 하면서 니네 선교회는 니네 선교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해, 예, 그리고 다른 속해는 너희 속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시행하는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사이의 관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는 축복의 모습이 되어서 이러한 아름다운 귀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이 가졌던 복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고백되고 간증되는 이 축복의 아침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